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들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승부사와 함께요.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건국절. 헌법에 나와 있는 1919년 대한민국 건국 하루 치면 내년이 100주년 아닙니까? 네. 내후년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이제 어제 광복절 그 경축사에서 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예, 그러자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예. 예, 굉장히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홍준표 대표가 예. 오늘 좌파 진영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일로 보는 것은 예.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1948년 유엔 결의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한 정통성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이해원 바른정당 대표도 이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를 해서 네. 이 국론 분열을 좀 초래하고 있다. 예,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 그러면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제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종훈 박사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좌파들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단독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부인한다. 이런 취지의 지적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면 네. 건국을 이야기한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은 좌파들이라는 이야기와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다가 예. 예를 들어서 좌파라면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조국 구소련의 건국일을 건국기념일로 하든가 예. 아니면 북조선인민공화국 건국절을 건국절로 하자 하든가 예.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국절 예. 1919년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거는 3.1운동. 헌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예, 3.1운동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전문에 예.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을 설립한 거 아니겠어요? 상해 임시정부라고 예. 하는 것이 예. 그것으로 건국일을 건국절을 기준으로 잡자는 얘기인데 예. 조금 그 맥락이 안 닿는 내지는 그 해방 정국에서의 그 약간의 역사적인 그 상황에 대한 인식 부재. 예. 게다가요 그 당시에 그 이른바 좌파들 예. 경우에는 사실은 찬탁 운동을 했거든요. 단독 정부 수립하자. 예, 예, 예. 예, 남북한에 따로 단독 정부 수립하자. 이 주장을 그 당시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이게 좀 맥락이 안 닿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신 거죠. 어느 분께서요?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표가. 네. 아, 그렇죠. 건국절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언제입니까, 이게? 2006년입니다. 2006년 왜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 일이에요. 예. 그전에는 뭐 건국절 관련한 이런 논란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고 예. 8.15 광복절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뭐 이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예. 2006년 7월 달에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예.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아,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를 가르치지 왜 또 역사 문제를.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에다 이제 기고를 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시발점이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대부분 나라에 있는 그 건국절이 없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뭐 이 광복절보다도 오히려 이 1948년 건국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교과서 포럼 멤버셨어요. 예. 그 이른바 그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요? 예.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만드는데 굉장히 결정적 기여를 한. 예. 예. 그래서 좀 뉴라이트 계열. 그러니까 우파 중에서도 약간 극우에 가까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네, 네. 그렇군요. 이용훈 교수 주장을 보수 정당이 수용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그런 그 의도가 좀 이제 반영이 되긴 했겠으나 어찌됐건 예. 2007년부터 예.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데 예. 그쪽에서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 2007년 9월 달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아예 바꾸자. 예.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라고 하는 예. 그런 계층 관련한 그 개정 법률안 이게 이제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예. 그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 이름을 예. 이렇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광복 63주년 경축식. 아, 다 길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더 앞에 이제 강조를 예. 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뭐 광복회를 비롯한 예. 예, 임정기념사업회 이런 예. 관련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취소를 했는데 명칭만 싹 바꿔서 행사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명칭도 크게 안 바꿨어요. 예.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야3당이 불참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 강단사학 자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주류 사학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질문을 우리 이종훈 박사께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그 일제 한거 때 연해주 쪽에서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 백러시아하고 정러시아의 어떤 러시아군끼리 싸움 뭐 이런 이야기는 다 아실 것 같고 그. 많은 독립투사들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아니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퇴하기 시작하면부터 어디로 갔을까요? 이러니까 러시아로 들어갔겠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의병분들이. 뭐 러시아로 가기도 했고, 네. 연해주 쪽으로도 가고, 예. 연변 일대에서도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그렇죠. 다 사회주의자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받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게 나누는데, 네.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강단사학자는 거기다가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소련이 내려오고 미국과 부딪히는 과정에서는 사회주의적인 입장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들이 사회주의적인 오해를 받는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단은 그 냉전. 네. 냉전이니까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게 한국전쟁.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까지는 뭐 소련군하고 미군하고 사실은 그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랬던 역사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전, 그러니까 45년 해방 이전에는 그 사회주의하고 이른바 그 자유민주주의 신봉을 하는 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사실은 큰 그 어떤 서로 어떤 대립을 하거나 예. 뭐 물론 이제 대립을 중간중간 하긴 합니다만 예. 기본적으로는 일단 독립 민족 독립을 위해서 좌우가 합작을 한다 이런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사실은 운동을 쭉 해왔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네. 뭐 그 당시에 중국도 이제 중국 정부도 그 독립 투사들을 지원했지만 그 당시 소련 정부도 지원을 하고 그랬었죠. 예, 재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국절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져서 우리가 조금 더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살충제 달걀 파동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볼 때는 두 곳만 있다 그랬는데 지금 모두 여섯 곳까지 나온 모양이군요.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용상 구제역 방역과장 전화 연결해서 살충제 달걀 파동에 대해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바쁘시죠? 이 문제 때문에, 그죠? 예, 좀 상당히 바쁩니다. 예. 예.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이 자판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현재 살충제 성분 검출된 농장 어느 곳입니까? 농장 기준으로는 총 네 군데입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검출된 게 두 군데 그렇습니다. 예. 아, 예. 유통 과정에서 두 군데, 농장은 네 군데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살충제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모두 다 파기해버리는 겁니까? 예, 이제, 기본적으로 농장 단계에서 검사돼서 양성이 나온 것은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출하를 중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네. 당의 물 계란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폐기 등 조치를 하게 되고요. 예. 해당 물량이 이제 유통이 됐을 경우에는 추적을 해서 예.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든지 또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수거해서 폐기하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로 유통이라고 하면 뭐 전국만이겠는데 지금 우리 저 양계 농가가 어디에 많이 집중 밀집돼 있습니까? 대부분 지역으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경유기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검출된 그 피프로닌하고 비펜트린 어떤 물질이고 만약에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두 물질 다 이제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살충제의 살충제들입니다. 진드기 잡기 위한 살충제라 그러더라고요. 주로 진드기를 잡기 위한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피프로닐 같은 경우에 사람에게 다량으로 노출되면 이제 네. 전문가에 의하면 신장이라든 간 이런 등에 이제 손상이 야기될 수 있는 네. 그다음에 급성 중독이 되면 뭐 구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이번에 그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구토라든지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일시에 상당량을 섭취해야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물론 그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수조사 하시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 정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산란계 농가가 1,456개 농가입니다. 예. 그 중에 현재 이제 계란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곳이 1,239개 농가인데요. 예. 이 농가에 대해서 이제 농산물 품질 관련 지자체 그 가축이 된 시험소, 또 검역본부 등 예, 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전부 다 동원해서 네. 모든 농가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되면 또 과로하시는 분들 나오시겠는데요, 이러다가 정말? 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어제, 오늘, 내일까지 3일간 완료 예정입니다. 아이고야. 그동안에 그러면 살충제 성분 조사는 검사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예. 기본적으로 그 식욕이라든 이런 거는 1999년도부터 해왔고 예. 그 식용량에 대한 다른 예를 들어서 항생물질 이런 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는 2006년도부터 해왔는데 네, 예. 농약 검사 즉 산란계에서의 농약 검사는 작년도 2016년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예. 이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정부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여쭤봤고요. 농장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반응이 어떻게 보입니까? 닭 진드기 때문에 진드기 좋다는 약을 썼을 뿐이고 수의사를 통해서 그것도 구매를 해서 썼는데 이게 너무 좀 당황스럽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시면 일단 이제 구체적인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일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이외에 여타의 그런 그 사항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런 조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소비자라든지 생산자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취소하고 예. 그런 사례들이 재발돼서 않도록 그래서 예. 이제 그 식용량 안전성이 보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예. 김희상 과장님께 저 청취자 한 분이 간단하게 질문을 보내오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802번님인데요. 아, 4867번님, 8802번님. 계란을 샀는데요. 그 확인해 예. 보니까 08이라고 하는 숫자가 찍혀 있더랍니다. 그 먹지 마라고 하는 살충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단위이요. 예, 예. 그래서 예. 3시간 전에 반품하려고 갔더니만 방금 받은 문서라 그러면서 식약청에서 아무 문제 없다 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반품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데 이게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제가 곧 아마 08 이런 게 돼 있는 거는 이제 그 농가의 인증번호, 그 농가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그렇죠. 이제 계란에 하게 되는데 네네. 식약처에서 그거를 했다는 거는 검사가 완료돼서 안전하다는 거를 입증된 제품일 겁니다. 아,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곧 입증됐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증명서를 갖다 발급을 해 주셨군요, 그러면. 이미.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과의 김용상 과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시죠. 김태민 변호사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김용상 과장하고 말씀 나누는 거 이야기 들으셨죠? 예, 좀 들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합니까? 농장들 사태가.
뭐 사실은 지금 현재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유통 중에 있는 달걀에서 네. 뭐 21배까지 지금 기준치 초과된 것이 나왔거든요. 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우리 농림부에서 검사한 것보다 네. 오히려 유통된 것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예. 어제 검사 결과보다는 오늘 검사 결과에서 농림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또 5배, 7배 이렇게 검출 기준을 하하. 초과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그런 제품들을 그대로 섭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4996번님도 이런 질문 보내셨어요. 대다수가 부화된 병아리에는 얘기가 없는데요. 부화된 병아리는 괜찮습니까? 하셨듯이 닭고기는 안심해도 됩니까? 일단 뭐 안심해도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은 아직 우리 농림부에서 조사를 예. 우리 일반 그 섭취하는 우리 닭고기 예. 육계라고 하는데 그 육계에 대해서는 아직 그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예. 급한 대로 산란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그 이렇게 저 키우기 때문에 네. 그 이런 살충제를 사용할 그 확률이 높은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도개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잡아서 우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 뭐 살충제가 사용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3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야 돼서 아마 그거 하기도 바쁠 것이기 때문에 참. 사실은 뭐 일단 농림부의 발표대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니 뭐 믿고 먹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농림부 발표가 믿고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믿겠습니까 그 내용을?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네. 그런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괜찮다고 했고 유럽에서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처 없이 예. 이렇게 있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뭐 폐기 처분을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실제 또 검사 결과 이렇게 아주 굉장히 큰 초과가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 불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1배라고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 지금 말씀 주셨지만 오늘 점심을 먹는데 계란이 없어졌더라고요. 보통 계란말이 해 주시는 음식점을 제가 갔거든요. 예, 예. 그 계란말이도 계란말이지만 빵이나 과자 이 저 계란이 들어가는 식품 가공식품에도 상당히 좀 안정성 문제가 있을까요? 불안해하셔서요. 일단 실제로 뭐 달걀에 만약에 예. 그런 이런 살충제나 이런 그 문제 위해 물질이 포함돼 있다면 예. 그것이 결국은 그대로 우리 가공식품으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오늘 발표한 거에 따르면. 네. 그 가공식품에 조금이라도 살충제가 있으면 그 가공식품마저 폐기하겠다고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걸로 보면은 결국은 뭐 안전하다곤 하지만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중적인 논리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무조건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럴 때 장관님들 비롯해서 쭉 나오셔갖고 안전하니까 드셔도 됩니다 하면서 음식점에서 사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은 안 나오는 거 보니까는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제 속을 국민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예. 예. 그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양계농가 말입니다. 제가 아까 예. 김용상 과장한테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도 억울하다. 예. 수의사를 통해서 다 했는데 예. 내가 어떤 뭐 국민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억울할 것 같다 이러시는데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그 처벌에 대해서 뭐 우리 여러 가지 지금 보도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기준치를 초과한 사용은 가능한데 기준치를 초과한 문제가 있고 사용이 예. 아예 불가한데 사용한 그 살충제가 지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사용이 불가한 거에 대해서 사용을 했다면 뭐 처벌 자체는 가능하지만 네. 이게 과연 그 양계 농장의 문제인지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예. 농민들은 그냥 그 전문가인 수의사의 말을 정말 믿고서 사용을 한 것이고 예. 또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왔다면 예. 이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농가에서 예. 이런 그 살충제 그 구성 항목이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사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어떤 국민들이 어떤 뭐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처벌을 한다 그래도 사실상 뭐 벌금형 약한 벌금형 정도지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친환경 식품이다, 뭐 무항생제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가금류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료에 섞여가는 약품에 대해서 뭐 세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정부를 믿고 가축 농가를 믿고 사실은 소비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예.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처벌 조항을 더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 없는데요. 지금 네. 사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식품안전 그 관리 시스템 안에서 네. 나름 이제 그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 농장은 사실은 이 가공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료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 농가나 이런 저 농장들을 보호하고 또는 지원을 해주는 농림부에서 네. 이게 모순될 수도 있는데 이제 또 단속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뭔가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그 집단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이런 관리가 좀 허술했던 것 같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네. 물론 그 전에 우리 농림부나 관련 기관에서 행정 지도나 교육을 통해서 네. 일단은 제대로 알려준 후에 예. 그런 그 강화된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전화드려서 인터뷰 부탁드렸는데 바쁜 시간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태민 식품전문 변호사였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